하시는 거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공부는 하신 적은 없어요? 공부는 했어요. 자격증 따고 이런 거 해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본인은 맞거든요. 공무원이요? 네. 본인은 남의 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하죠. 남의 터를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왕이면 나라 터전밖에 없어요. 그 말 뜻은 네. 밖에 없다는 말이 내가 공무원이 되든 공기업을 취업을 하든 그러면 내가 큰 고력 없이 그 직장을 오래 꾸준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사기업,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가게 되면 본인은 사주 자체에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히나 이제 사기업을 가게 되면 사람들 등살에 밀려서 직장을 자꾸 옮기게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나랏밥 먹는 그것도 다치지도 않았고 시어문도 아직 다치지가 않아서 혹시나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쉬고 계신다니까 네. 내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나는 본인 얼마든지 난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험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턱대고 그냥 지금 조바심을 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 구하는 것보다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 목표로 내후년 상반기 목표로 하면 나는 얼마든지 보니 제가 근데 공부를 해본 거라고는 제 전공에 관련돼서 자격증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뭐 나라에 녹을 먹을 거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막막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 터전을 먹고 간밥 안 있기 때문에 사주에 따른 특별한 주특기가 없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직장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정체성 자체를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는 시험운이라든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정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대기업에 좋은 대기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사시는 것보다 하다못해 공무원 9급이 되어서 내가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든 구청에서 일을 하든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게 본인 사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내가 본인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 앞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방향이 더 나은 걸 봤을 때는 그쪽이 1차적으로 더 낫다. 자, 두 번째 내가 정말 공부라는 걸 자신이 없고 내가 이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이쪽은 싫다면 본인은 42살, 3살 42살, 3살 전까지는 그냥 직장이라는 걸, 평생 직장이라는 걸 두지 마시고,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돈만 많이 버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러면 서른 후반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내가 프리랜서로 내 혼자서 뭐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내 일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그게 든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내가 직장 생활엔 그는 사회 경험, 노하우와 그리고 조금씩 벌었던 그 금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장사든 뭐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 특히 가족들이. 야, 장사는 아무나 하나, 사업은 아무나 하나. 그건 본인의 천성만 보는 거예요. 성격성이야. 그것만 보고는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직장 다니라 일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장사라는 거는 성격 성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주에 장사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된다는 거죠. 된다는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왔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여기 제일 목적이 이제 직업도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뭘 가져야 할지 모르겠지 이것도 있었지만 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나이가 들수록 이게 나이 먹지도 않았지만 쭉 봤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가족이 제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해결을 못하는 그런 뭐가 있는 건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아까 사기업을 다니게 되면 사람들 등살이 밀려서 나온다 했죠. 사주 자체 인덕 인복이 없어요. 인덕 인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위에 사람도 없고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상처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 사람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본인은 직장 생활을 못한다고. 내 일을 가지고 내 혼자서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천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격을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맞춰주고 내가 조금 변화를 준다고 해도 사주에 내가 사람이 없고 인등인복이 없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이 오해를 해서 내를 오해를 하고 그래서 본인 내 스스로 먼저 내만 보고 가야 돼요. 주위 친구를 의식한다거나 주위 친구들을 또 만나야 되고 친구들과 같이 가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본인이 해야 되고 뭐 할 게 있으면 혼자 해야 되고 전형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점집 보면은 동업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봤을 때 나중에 본인이 뭘 하더라도 혼자서 해야 되는 사람. 동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세상을 어떻게 혼자서 살아가냐고도 하겠지만요. 본인 같은 사람은 어울려서 같이 살게 되면 돌아오는 거는 그때 잠깐 내가 외롭지 않고 사람들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은 그게 상처로 돌아와요. 맞아요. 타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었는데 네. 상처를 많이 얻다 보니까 네. 이제 가족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타인에 대한 그렇죠. 이런 이걸 절단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최근에 시집을 갔는데요. 네. 그 시어머니랑도 살 때도 이분이 나쁘신 분이 아니고 나랑 나쁘신 분이 아니 저게 본성이 나쁘진 않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죠. 가족들이랑 네. 소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진짜 내가 성격이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해서 제가 죄책감이 들거든요. 마음이 정말 무겁거든요. 그래서 점을 보러 온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댁 문제는요. 네. 아직은 본인의 결혼의 시기라는 게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조상 간의 합의도 안 맞고 그래서 조금은 티격이 생기는 거고요. 앞으로 2년, 3년 뒤 지나면 시댁 문제는 괜찮아요. 시댁 문제는 괜찮고요. 이제 밖에 친구들, 사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 주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평생 해서 그렇죠. 벌이에서 먹어야 되는 팔자니까 오히려 나라에 녹을 먹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건강도 걱정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그 어머니도 쓰러지시고 막 그래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주 기운에 내가 건강이 큰 건강 때문에 건강이 잘못돼서 내가 뭔가 안 좋아진다거나 있으면 본인의 살아가는 길을 잡아주기 전에 네 건강부터 신경 써야 되겠다 맞네요.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수록 안으로 자꾸 숨어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사주 자체를 알았으니까 주위 사람이라는 것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위주로 사세요. 이기주의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있으면 그냥 친구일 뿐. 뭔가 친구하고의 은연이라든지 뭔가 친구하고 계속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친구가 한 번씩 연락 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밥 먹는 그 식사 자리에 만족하고 더 이상은 뭐 내 속마음을 내비치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 제가 결혼시기가 빠르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혼한 팔자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 사주를 안 봐봐서 모르는데 제 네. 결혼은 원래 늦게 했어야 되는 맞는 직성인가? 자 벌레대로라 하면 지금 시점에 선생님 저 결혼 언제 좀 할까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저 결혼했는데요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크게 문제될 본인이 일부 종사를 못한다거나 크게 문제될 사주 팔자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궁합이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일부 종사 하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존감 끌어올리고 맞아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어깨가 좁아지고 자꾸 수그러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본인은 본인 자체, 자신만 보고 그리고 내 가족들 보고 그것만 보고 가세요.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더불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다 더 잃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더 잃진 않아요. 아...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가까이 가려면 잃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제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더 이상 뭐 잃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